대우해양조선 관련 현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혈세 4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국민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을 것인가? 그 해법에 대한 고민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. 청와대 측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. 그러나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부실 공기업 문제는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큰 부담이자 책무입니다.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.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.